네, 오늘은 어쩌면은 금년 상반기에 가장 큰 3D 프린터 쪽에서 이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크레리티 K2 플러스, 네, 크레리티 K2 플러스의 프리오더 소식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프리오더. 어저께 새벽쯤에 이제 크레리티 인스타그램에서 좀 공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크레리티 공식 홈페이지를 딱 가보면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 오피서 원티드 뭐 이런 거 나오고 Much better multi-color 3D printing. Stay tuned. 이런 다음에 Surprising pre-order benefit 해서 이제 네 가지의 pre-order benefit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큽니다. 그래서 먼저 200대는 무려 월드와이드 기준으로 해서 200대 50% 할인. 50%. 야, 뭐 그냥 200만원에 넣으면 100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얼리버드 세일. 이건 앞에 건 슈퍼 얼리버드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어 있었고, 두 번째는 얼리버드 세일이 40%. 40%도 상당하죠. 이거 500대.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700대 안에만 들면은 뭐 40%까지 살 수 있는 거고, 그걸 놓쳤다. 그래도 이제 800대, 무려 800대입니다. 네, 800대. 두 개 합친 것도 많죠. 그거는 스페셜 딜에 30%까지. 그러니까 슈퍼 얼리버드 세일 같은 경우는 이 6월 5일 하루, 그 다음에 얼리버드 세일은 6월 6일, 그 다음에 스페셜 딜은 6월 14일부터 진행을 하는 것 같고, 마지막 라스트 찬스 세일은 20%, 1000대. 1000대도 많죠. 그래서 6월 1일. 그래서 50%, 40%, 30%, 20%, 1000대, 800대, 500대, 200대. 그러면 2500대죠. 2500대. 2500대 한해서는 뭐 최소 20%까지 세일로 구매할 수 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프로덕트 익스피리언스 오피스 원티드라는 이벤트를 해서 뭐 이걸 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느냐, 어떤 관심이 있느냐,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일 것 같은데, 가격에 대한 얘기는 사실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여기 지금 크레리티 공식 스토어인데, 여기 보면은 이 스토어 페이지 떴거든요. 그래서 보면은 K2 플러스 프리 세일 스타트 앳 6월 5일 날 EDT 기준으로 9시. EDT 9시 기준이면 몇 시야? EDT 9시 기준으로는 오후 10시네요. 자,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6월 5일 밤 10시에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좀 이제 광클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전세계 200대니까 50%는 사실 상당히 세잖아요. 그래서 주요 특징은 뭐 알려진 멀티컬러 프린팅이 최대 16색까지 가능하고, 에이프스 다이렉트 드라이브 익스트루더라고 해서 새로 나온 요게 뭐 에이프스라고 되어 있죠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뭐 적용되고, 틸트 디텍션 요거 지금 듀얼 추후돼서 틸트 자체가 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, 이렇게 뭐 되겠죠. 그 다음에 POC 클로즈 루프 모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, 350x350x350을 해서 약간 현존하는 프린터 중에서 챔버 형태 중에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. 네, 이것보다 좀 더 큰 사이즈가 나왔던 것 같은데, 완전 대형 프린터 말고 고속 프린터 중에서는 나왔나 모르겠네요. 상당히 큰 편이고, 액티브 챔버 히터라고 해서 여기인가? 네, 용이가 어딘가에 히터가 있어갖고, 요거 안에를 대표적이기 때문에, 뭐, PA라든지, 아니면은, 뭐, 그런 것도 출력하는데 쉽다. 이런 또 장점이 있죠.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약간 얼리버드 혜택 자체가 좀 인기가 많을 것 같고,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, 저는 이제 K1 자체를 초창기에 받아서 사용했던 사람으로서, 이거는 결국 약간 뭐랄까? 결국 베타 테스터. 근데 유료. 네, 결국 유료 베타 테스터가 되는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. 네. 뭐 그래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50%라는 숫자, 네? 이 50%라는 숫자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, 약간 함정 카드가 아닌가, 네,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워낙 크니까 뭐 저도 살 수만 있으면 살고 싶어요. 네, 200명 안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그거 외에도 약간 이런 혜택들을 준다고 합니다.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베네핏을 주는 것 같아요. 일종의 추천인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? 그쵸? 구매할 때도 무료 추가기를 획득하세요. 그래서 이 공유 링크를 누르고, 이 공유 링크를 통해서 구매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 700개, 뭐 1500개, 2500개 판매가 되면 뭐 이걸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이 링크를 통해 700개는 아니겠죠. 전체가 700개가 되었을 때겠죠. 설마 한 사람이 700개를 팔아주는데 결국 필라멘트 하나 준다고? 예,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, 이 링크를 통해서 전체 판매가 700개 이상이 됐을 때는 아마 구매자 전원 뭐 이런 걸 주고, 1500개가 되면은 저런, 그 다음에 아닌데, 근데 이거 꽤 비싼데, 이거 $89짜리 이걸 다 주진 않을 텐데 모르겠습니다.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. 자, 그래서 뭐 알려져 있는 주요 기능들 이런 거 있고, 또 사실 하나 해야 될 게, 이 사용 가능한 국가에, 네, 한국이 없어요. 네, 한국이 없습니다. 일본은 있는데,
일본은 있거든요. 호주 있고 유럽, 아 유럽 많죠. 미국, 캐나다. 그러니까 남미도 없고 뭐 동남아시아 없고 중국, 중국도 없네요. 아마 이 중국 회사인데 이거는 뭐 어디냐?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 타오바오 같은 데 판매하는 건가? 일단 한국은 없습니다. 그래서 아마 뭐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이제 아까 그 공식 스토어 들어가가지고 한번 구매해 보려고 했는데 이 미국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 혹은 뭐 일본 해봤거든요. 한국이 없습니다. 한국으로 배송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대지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아니면 사실은 이 FTA 뭐 그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. 네,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. 뭐 그래도 이제 반값에 들면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하더라도 뭐 상당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자,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격이 얼마냐? 사실 알 수가 없죠. 네,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최근에 이틀 전에 레딧에서 한 유저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. 자, K2 플러스는 1887달러가 아니냐? 그래서 왜냐면 어떤 사이트, 이 3D 레이안이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1887달러 잠깐 공개가 됐었나 봐요.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1887.3달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콤보 제품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. 물론 이 멀티필라멘트 3D 프린터 위드 CFS가 써있긴 써있는데 아마도 콤보 제품이겠죠. 본품만 1887달러 너무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환율 기준 얼마냐? 엄청 비쌉니다. 260만원? 네, 260만원. 260만원 위드하고 관부가세 포함되고 뭐 거의 300만원? 네, 300만원에 가까운 엄청난 비싼 돈인데 아, 뭐 이 가격은 설마 아니겠지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하단에 리플도 보면은 그냥 이거 임시 가격이다. 이렇게 엄청난 가격을 써놓은 것도 있다. 이거 진짜 가격은 아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 유로로 몇 명 대형 웹사이트는 1500유로 그러니까 약 1620달러로 선주문이 가능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1620달러라 1620달러 그럼 또 얼마야? 그래도 비싸죠. 네, 220만원 그래도 비싼데? 네, 그래서 약간 1620달러가 그나마 좀 더 환율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1680달러 너무 비싸고 네,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그 리셀러 가격일 뿐이고 공식 가격은 아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.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고 6월 5일날 대바 이제 알 것 같긴 합니다. 네, 혹시나 해서 이 페이지 소스 보기 여기 보면 여기 있죠. 이 크롬에서 크롬 기능을 통해서 가격이랑 프라이스 때려봤는데 네, 아쉽게도 안 나와있어요. 지금 9,990달러 이렇게 돼있고 유럽 보통 가면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먼저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길래 유럽 딱 가서 봤는데 여기도 이렇게 네, 오류된 가격 9,999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공식적인 가격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이 프린터 가격을 봤을 때 원래 K1 같은 경우가 이제 599달러였던 게 지금 399달러고 K1 Max가 899달러인 게 769달러인데 이 가격은 아닐 것 같고 저는 한 1500 솔직히 한 얘가 한 1400만 그래 1499달러만 돼도 그래도 한번 좀 구매를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얼리워드 성공하면 한 700 얼마야? 749인가?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? 749.5인가? 네, 그쵸. 대략 749.5면 얼마야? 749.5면 136,625원 그러니까 대략 한 120만원, 110만원? 뭐 배송료랑 다 등등을 합쳐보면 한 130만원, 140만원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비싸네요. 네, 그래도 어떤은 140만원을 주고 베타 테스트가 되는 게 될 수 있겠다라는 좀 두려움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구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이 들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처음에 루머가 나왔었던 것처럼 뭐 해외 사이트 그런 게 있었거든요. 1299달러다. 네, 1599달러에 나올 것이다. 네, 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밴브랩이 난리가 나겠죠. 1299달러에 350바에 350바에 350에 AMS까지 달린 게 히터도 달린 게 나온다고? 그럼 밴브랩에서 신제품을 정말 제대로 낼 거기 때문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한 경쟁을 기대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싸게 나오진 않지 않을까. 1299달러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면서 혹시 뭐 50% 할인을 노려보세요 하시는 분들은 6월 5일날 밤 10시입니다. 밤 10시 한번 잘 시간 갖고 보시고 가격이 공개되면 또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